사주를 잘 풀려면 일간 오행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잘 봐라. 왜? 그것이 그 사람 본이니까. 두 번째는 그 일간이 음과 양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아라. 왜? 그것은 그 사람의 크기를 볼수 있으니까. 성향을 볼 수가 있다. 스타일. 세 번째, 태어난 달이 중요하다. 왜 달이 중요하냐? 벽으로서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주의 일간이 음이냐, 양이냐, 양가이냐, 음가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격국을 따져서 그 사람의 크기가 어떤 크기인가? 헤쳐나가는 스타일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스타일이 음의 스타일이냐, 양의 스타일이냐, 크냐, 작냐를 격국을 통해서 따져보게 되면서 사주를 접하게 되면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 무토, 토를 갖고 태어났다. 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우리가 오행상 토입니다. 토. 그러나 물상으로 본다면 얘를 산으로 봐주라 이렇게 봅니다. 산. 저는 보편적으로 무토는 대부분 산을 통해서 산으로 해석을 합니다. 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나무가 있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에는 계곡이 있어줘야 합니다. 계곡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빛이 있어주면 이 산은 명산이다 하는 거죠. 명산. 왜? 사람들이 물 있고 나무가 있고 좋은 빛이 있으니까 이 산으로 놀러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삼박자가 있느냐? 얘는 뭐냐? 화니까 병화를 보겠죠, 병화. 얘는 뭐냐? 간목이겠죠. 목, 간목. 얘는 뭐냐면 인과 계다 이렇게 보겠죠. 얘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무토에서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갑 이미 있느냐? 이걸 잘 봐야겠죠. 병갑 이미 있느냐. 그러면 그 병갑을 우리가 뭐라냐? 이세 가지를 무병갑, 아니 임병갑. 이세 가지를 우리는 무토에게는 진신이라고 합니다. 진신. 용신보다 한 급발인 진신이다는데,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를 잘 갖고 있으면 사주의 신약 신강을 떠나서 이것만 좀 그래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것만 갖고 있어도 사주에서 운이 신강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얘가 들어오면 큰 돈을 버는 것이요. 조금 신약할 때 병화가 들어오면 더욱더 운의 흐름을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무토를 갖고 있다. 반드시 계곡이 있어주자. 그리고 태양빛이 있고 큰 나무들이, 아름들이 있으면 이 산은 굉장히 큰 명산이 될수 있다는 게 오겠죠. 얘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느냐. 사주가 조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해의 글자들이 탁 들어올 때 최고 격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느냐, 장관 되느냐, 아니면 크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때 이 진신을 찾아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토다. 간목을 만났을 때, 보자. 여자는 무토가 편관입니다.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은 무조건 사주팔자에 간목이 있냐, 없느냐를 따져봐라. 간목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제2, 제3의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사주팔자에 간목은 없고 얘들은 을목이 있다. 근데 얘가 또 있어도 비실비실하다. 그럼 뭐냐?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2, 제3의 바람을 피워서든지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갖든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성에게 있어서 무토는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남자 또한 뭐냐? 무토를 갖고 있으면 간목 직업입니다. 자식이죠. 직업. 직업에서 신통치 않으면 자꾸 찾아간다. 이런 거죠. 변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무토는 일단 여성들에게는 간목은 배우자를 상징해준다. 근데 편관이다. 원래는 을목이 들어가거든. 무토에게 있어서 을목이 정관이에요. 그런데 무토에게 을목 정관은 비리비리 재미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있어봤자 별로 신통치 않다. 단 하나.
무토를 갖고 있으면 을묘를 갖고 있을 때 을묘 이런 상황에서는 깨갱깨갱 합니다. 조율을 하고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왜 이때 을목은 싹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고 이미 큰 나무의 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와 조율,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나 얘가 힘이 없을 때 만약에 이게 을미가 있을 때 이건 배우자가 부실하다 그래서 배우자와 정말 힘들다 못 산다 이렇게 하겠죠. 이 저는 못 살겠죠.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랬죠. 그래서 무토는 정관보다 오히려 편관을 즐긴다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런 기운이 있을 때 잘 참고해봐라. 그리고 얘는 이걸 만나야 돼요.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조율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가 없으면은 각과 갈이 없거나 을이 없으면 무토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라. 그 다음에 병정이 있다. 산에 태양이 있으면 좋겠죠. 태양이 있으면. 근데 산에 불이 타면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무토는 정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가 아무리 연애질을 한다 해도 무토는 시원치 않습니다. 왜? 내가 희생해 주려니까 도와줘야 하니까. 무토 일간 남자가 청화, 여자가 청화다 그러면 남자가 얘를 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여자가 무토고 남자가 청화다. 이건 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무토가 청화다 이것은 어머니다면 무토는 엄마를 책임져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 주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당신이 클 때 큰 영향을 끼치진 못했다. 그러나 만약에 얘가 힘이 있을 때는 끼쳤다 보는 것이고 그걸 잘 해석할 줄 알아. 병화는 이때는 이 무토에게는 굉장히 반긴다 좋아한다 그러죠. 특히 무토에게 있어서 수가 많이 있을 때 수가 많이 있을 때 병이 짱짱하게 병호 병은 이렇게 힘을 갖고 돌 때는 금상첨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잘 참고해봐라.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기 같은 토 기토 이걸 갖고 있을 때 무토가 무토를 만나고 기토를 만날 때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신약사주이고 사주에서 수가 많이 있을 때 온통 수가 많이 있을 때 얘네들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무자 병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신까지 들어올 때는 이렇게 물균이 많을 때는 얘네들이 들어와줘야 돼요. 얘들이 지지에서도 들어와줍니다. 지지에서 들어와서 이 물들을 다 막아줘야 돼요. 막아야 이 저수지가 된다. 그래야 쓸모있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제가 막 그냥 적었지만 이렇게 병자, 무자, 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런 혹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는 돈을 버는데 굉장히 마음고생하면서 법니다. 그리고 돈 자체가 마음고생해서 죽으라고 벌지만 갖다 쓰는 놈은 다른 놈이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벌어라. 다른 사람이 쓰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가엾은 삶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죽으라고 돈을 벌지만 본인은 못 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무토가 들어와줘야 돼. 형제가 비견겁제가 들어와서 야 그러지마 이렇게 짱짱하게 한번 견제를 쳐줘야 한다. 이럴 때 필요하고 만약에 사주에서 무토가 좀 인수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근데 물 한 점에 물밖에 없는데 얘들이 들어오면 뭐냐 동업해서 깨지고 형제가 내 것 다 뜯어간 것이고 동업해서 돈을 다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그것 또한 잘 보시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 경과 신. 경 자체는 식신요 얘는 상관입니다. 산에는 금의 기운 자체가 좋아해요. 원래 산 속에는 반드시 산을 뒤집어지고 까놓고 이 안을 보면은 금은보화가 있다는 거죠. 금은보화가. 돌덩이라도 있다는 거죠. 돌덩이. 아니면 흙이라도 파서 팔 수 있는데 여기는 돌이 있다. 분명히 산 깊은 산에는 반드시 돌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돌을 잘 파면 여기서는 금은 보화가 나요. 옥이 나오는 거고 그 돌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이 금이 많은 건 뭐냐? 여기 있는 나무들을 잘 자라게 안 해요. 큰 나무로 못 만들려요. 왜? 여기에 흙이 돌이 잔뜩 끼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무가 크게 뿌리를 내려서
큰 나무를 형상할 수 있느냐? 근데 얘가 들어오면은 이놈은 들어오면 얘 무토에게 일단 돈을 한번 탁탁 치는 견제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금금목을 한다는 거죠. 금금목.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금 자체가 많이 있다. 무토가 금이 많이 있다. 사주에서 경신막 그다음에 경과 신이 많이 있다. 그런 거냐? 이렇게 되면 이놈이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일만 하면서 열심히 식상으로서 내가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돈은 이놈이 꼭 앞에서 탁탁탁 치거나 아니면 돈을 뿌리가 깊게 내리길 못하니까 이럴 때는 이놈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있어라. 제발 적당하게 있으니 통으로 몽땅 두르지 말라 이걸 이야기 준 거지. 그 다음에 임과계가 있습니다. 수주수 산 산에는 임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저수지 같은 기운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수지 기운 자체가 있어야 좋은데 그런데 얘 무토가 산 중에서도 봄산이 있고 봄산이 있고 여름산이 있고 가을산이 있고 겨울산이 있어요. 겨울산에 임수가 들어오면 얘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해. 누구냐? 아버지다는 것이죠. 견제. 그리고 임수가 겨울철에 수기운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임수가 들어오면 애인. 애인 만나봤자 애인 만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나 얘가 가물어 있을 때 가물어 있을 때요. 여름철 화기에 이런 기운이 많이 있을 때 얘가 들어오면 이때는 효자 노릇을 하겠죠. 무오 만약에 일주가 무오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을사다.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들면 이게 신이다 그러면은 경신시에 해당이 되나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적어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화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때 임수가 떴다 해서 들어왔어 임수가. 근데 임자 이렇게 들어와도 이때는 애들이 소화시켜야 됩니다. 임자가 들어오냐 아니면 임이 들어오냐 임신이 들어오냐 임신이 들어오냐 임자가 들어오냐 이것 중에 있겠죠. 임오가 있고 자 그러면 얘들이 임진이 드는 물기운 자체가 강하고 얘들은 좀 물이 좀 약하고 오가 들어도 좀 약하고 신이 드는 큰 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들어왔을 때 얘가 벌어들인 크기의 양을 볼 수가 있다. 돈을 어느 정도 벌다가 마느냐 이때 이 사주의 대운과 잘 비교해서 아 이 정도면 크게 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업경을 좀 크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반대로 이게 아닌데 상대가 뭔가 크게 하려고 몇십억 투자해서 하려고 할 때는 말려야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릇이 지금 이만큼밖에 담을 수 없는 건데 뭔 그렇게 큰 꿈을 갖고 왔느냐. 웃기는 소리 말아라. 이렇게 설명해서 그분을 다시 조정을 시켜서 보내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나중에 감사하다 하겠죠. 그 다음에 캐수가 들어왔다. 개수는 피다 이렇게 보겠죠. 산에 비가 내린다. 언제 비가 내립니까? 봄비 이렇게 죠. 봄비에 내려라. 그렇죠. 봄에. 근데 1월과 6월과 7월에 들어오면은 인묘진에 비가 내리면 천간에서 비가 내리면 이 산에서는 을목 자체 부엌들이 잘 자란다는 거겠죠. 그래서 개가 들어올 때 이런 사주는 봄에 개가 들어올 때 대운에서 개가 들어올 때는 뭐냐?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좋은 기운을 얻게 된다 이걸 얘기해주죠. 생기가 있고.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여하튼 무토의 특성이 뭔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이놈이 일단 얘는 양이구나. 근데 지가 또 크게 취하려고 하겠구나.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십간 중에서 무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금 비슷하게 얘는 돈에 대한 걸 굉장히 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걸 봅니다. 재물에 대한 기운이 빨아당기는 힘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산에서는 전부 다 이 산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한여름철 가물었는데 물이 계곡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왜? 물을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개토는 뭐냐? 물이 돈이다 이 말이에요. 돈. 그런데 어느 상황을 봐줘야 하냐? 이 산이 가물어 있느냐? 아니면은 산인데 너무나 옆에 주변에 어떤 조건들이 자갈이 많이 있느냐?
금 자체가 너무 많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잘 보고 사주를 감명해 줘야 합니다. 저는 장명할 때, 정말 이 무토 같은 것도 장명할 때 굉장히 특성이 있다. 이 무토는, 이 무토만큼을 장명할 때 이 그릇을, 아,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돈을 취하려고 하구나, 경영 재물을 취하려고 하구나, 그럴 때 장명해서 폭을 넓게 잡아주는 것이 좋다. 그럴 때 대부분이 일찍부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름과 잘 조율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해보면. 그래서 무토는 기본적으로 당기는 힘이 크다. 뭘? 돈. 그리고 얘는 뭐냐? 아이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무토를 갖고 있는데 신강신약인가 뭐라 업부를 보고, 그 다음에 격국을 따져가지고 얘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 좀 괜찮다 그러면 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밀어줘도 한번 실패해도 두 번째는 실패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병정무기 경신 임계를 무토를 갖고 잠시 설명해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주에서, 사주를 풀 때 사주에서 신강과 신약과 형충파의 문제를 잘 보면,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딱 암기해 놓고 이해를 해 놓으면 이것 쉽습니다. 상담을 잘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 좋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정말 상담 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성을 잘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형제 아니면 식구들, 남편이냐 아내냐 아니면 자식이냐 했을 때 이 무토가 짱짱하면 뭐냐, 사업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게 괜찮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무토 잘 짱짱하면 혹시 다른 쪽에서 조직생활하고 직장생활 한다면 차라리 자영업도 권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때가 될 때, 능력이 될 때 그 사람을 활용해서 돈 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